지금 이 시간 접근 가능한 좋은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A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인데요. 8월 11일에 처음으로 종목을 주셨었고 9월 3일에도 재관심주로 주셨습니다. 급등이 나오면서 저희 현재까지 27% 총 수익률 60% 넘는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도 궁금하고요. 바로 이어서 9월 7일에 주셨던 일진 하이솔루스도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추가 전략까지 주시죠. 예, 일단 먼저 에코프리비엠은 제가 축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AS 시간에서 40만원 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SK이노베이션하고 10주 정도의 그런 뭐 계약, 그 물량이 터지면서 40만원 정확히 찍었습니다. 예, 함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뭐 만기일 장도 안 좋은데 이렇게 또 급등 수익을 냈네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뭐 양극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장은 에코프로 BM이죠. 예, 작년 3월달 예 아주 저점에서 잡아서 저와 함께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신고가까지 460% 수익났던 종목이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황미께 포착해서 순위수 축하드립니다. 40만 원 찍었으면 눌림이 일어날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당연히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시했던 목표 가격이 4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정 부분 하여튼 60%, 70% 수익 실현하시고 제가 다음에 포인트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일진 하이솔루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구간보다 별로 실세를 내고 있지 못해요. 크게 내린 것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한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수소 경제로 가서 가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소 연료전지하고 하나는 용기, 뭐 거기에 또 충전수도 다양한 것이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일진 하이솔루스는 제4세대 용기, 산소탱크에서 선두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 관심을 두시고 요거상 9만 원 정도까지는 보는 전략 여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예스 드릴게요. 네, 에코프로비엠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부는 수익을 챙겨놓자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일진 하이솔루스 9만 원까지 계속 지켜보자는 의견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서 두 가지 AS 도와드렸고요. 그럼 황맥기를 통해 포착된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포착 종목은 에스텍 파마입니다. 의약품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2,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바로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동사는 한 50여 종의 원료의약품하고 천식 위궤양, 그다음에 또 당뇨병 치료제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자체 본업도 상당히 좋지만 이 회사가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나무부터 알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같은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치료제 그거 만드는 회사죠. 그다음에 또 올리패스, 뭐 올리패스 사장되어 있죠. 그런 걸 투자를 해서 각각 한 100억 정도 시세 차익을 낸 바가 있고요. 아직도 일정 부분 비보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트론 바이오하고 대체액을 개발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비욘드 미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콩으로 그 소고기를 만드는데 아마 국내에서도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 제휴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또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고 아까 제가 비보존하고 올리패스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요. 이 회사가 투자한 바이오 기업이 코어파마 10억, 그다음 펩진 10억, 퓨림 5억. 그래갖고 지금 다양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가장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5억을 투자한 게 뭐냐면 쿼드 메디슨이 있습니다. 이 쿼드 메디슨은 뭘 했었냐면은 마이크로 니드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뭐냐면은 이게 뭐야 그 주사를 아프게 놓지 않고요. 피부를 통해서 그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성장되게 라파스가 있는데 그것이 시총이 6천억을 찍었죠. 예, 그렇게 이것이 저는 이제 곧 상장을 하게 돼요. NH투자증권에서 주관사가 되고 굉장히 좀 좋은 매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장이 임박했으니까 그게 수혜주가 되고 특히 메드코더스는 LG화학하고 비염 난염
이것을 이제 그 마이크로 리더를 개발하고요.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 회사에 투자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대삼종 바닥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소폭 조정, 이 황미끼 전략 넘버5상은 양선 두 개 다음에 음선인데요. 이런 경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꿋꿋한 실세를 유지하고 있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펀더멘탈을 알뜰하든가 아니면 수급이 좋다든가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연봉을 보실까요? 이 회사를 저는 단기중에 다 좋게 보는 게 바로 이 연봉입니다. 4만 2천 원 했던 종목이 지금 만 원짜지 내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와 유사한 연봉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원풍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원풍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거 회사 엄청 좋습니다. 예, 뭐 청주 그런 데 땅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기 김포항도 땅이 있고 그런데 오늘 급등이 나서 상한 근처까지 갔죠. 이 연봉하고 지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ST팜하고 연봉하고 비교를 해보시죠. 예, 지금 뭐 저점 대비 일관차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또 한번 월봉 보실까요? 월봉도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 종목은 단기 중기 여지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지금 뭐 한 12,200원 내에는 매수 부렸고 1차 13,500원 바로 전고점이죠. 길게 보면 16,000원 뭐 그 이상도 보면 1차 13,500원 2차는 16,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0,000원 할 수 있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에스텍 파마 주셨고요. 목표가 13,500원에서 2차 목표가까지 16,000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네, 손절가 10,000원 짚어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